지금 좀 아까까지 저희 교회 학교 부장님들하고 다음 세대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늦게 올라왔는데 벌써 3월 1일부터 저희가 교회 학교도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른들은 5월 말에 회복이 됐는데 아직 학생들은 교회 학교들은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일반 학교도 등교를 시작했다가 다 다시 지금 그러는 입장이라 교회에서 되게 조심스러워서 이제 그동안 근 3, 4, 5, 6, 4개월을 스트레이트로 지금 예배를 못 드렸어요. 위험하니까 코로나가 위험하니까 또 아이들이 취약계층이라 이제 그래 왔는데 이제 교회에서 위기감이 생기는 거예요. 부장님들도 또 사역하시는 분들도 목회하시는 분들도 다 담당 분들도 이러다가는 교회 학교 자체가 이게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가 위험한데 그것 때문에 예배를 계속해서 안 드리게 되면 아예 교회 학교가 사라질 위험이 있으니 이두 가지 위험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회복할 건가 그런 의논들을 나눴습니다. 교육위원장님도 함께 해서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고, 더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단계적으로 회복을 하려고 이제 정리들을 좀 했습니다. 다 이구동성으로 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을 우리 부장님들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러다가, 다음 때가 끊어지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우려들.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든 예배를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더 많은 기도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복음서는 몇 권이죠? 이렇게 힌트를 드리죠. 네 권입니다. 복음서는 네 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왜네 권을 썼을까요? 보통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복음서가 특별하게 고유한 글들을 가지고 있는 건몇개 없고요. 한10% 정도고, 나머지 90%는 주님의 탄생, 주님의 사역,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활, 요 내용, 그리고 주님의 치유 사역, 제자 훈련 사역, 요런 그분이 어떻게 낫고 뭘 했으며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네 번을 내리쓰는 게 그게 어떤 적어도 판권을 가지고 있거나 책을 쓸때 그렇게 기획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같은 걸네 번을 왜 쓰겠습니까? 보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은 네 권이 있단 말이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거룩한 성경, 완전한 복음이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를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을 이제 열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어떠함을 묘사한 거냐면, 예,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종이시다. 그러니까 너무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두 권을 쓸 수밖에 없어요.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두 권이에요. 마태, 마가. 자, 그다음에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인격이 누가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다. 진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시다. 요 얘기 쓴 거예요. 요한복음은 일곱 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된 신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인간, 참된 인간과 참된 하나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계시니 그걸 써내려고 하려니까 두 가지 관점이 나온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은 참된 인자, 그래서 인자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셨다 하고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듣고 그냥 복음서를 보면 이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 얘기가 저 얘기 같고 맨 뭐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달라요. 반드시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예수님,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참된 왕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고 선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 얘기는 예수는 왕의 혈통으로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오셨다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부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쫙 나오면서 다윗을 낳고 이삭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게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까지 42대에 걸쳐서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 이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타켓으로 쓴 거예요. 물론 유대인을 포함한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눴지만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왕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 중에서 가장 많은 구약의 인용이 들어옵니다. 가장 많은 구약의 인용이 들어와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이분이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왕이시고 이분은 구약에 이렇게 예언된 그러한 왕이시고 메시아이시다 라는 걸 말씀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약에 인용이 들어오는데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인데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 얘기가 왜 나오느냐면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배치되어 있냐면 구약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 앞에 누가 나타난다? 엘리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엘리야,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엘리야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뒤에 누가 나오겠어요? 예수님이 나오죠. 당연히. 다음 주에 예수님이 세례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문장과 문단이 배치가 될 때 정확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허투루 그냥 성경에 1.1액이 그냥 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열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존엄해야 돼요. 존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귀해야 돼요. 여기 있나 보다. 이게 아니고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이 말씀 여기 왜 있을까? 여러분 이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성도들이 듣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왜를 물으면 아무것도 대답을 못해요. 왜를 물으면 왜를 물으면 대답할 걸 못 갖고 있어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예배 시간인데 마치 성경 공부처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적 메시지 끌어내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 시간을 수요일 금요일. 수요일 날은 뭐예요? 창세기. 금요일 날은 이거 마태복음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신약 두 첩의 약을 잘 드셔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애와 언어와 삶을 통해서 잘 우리 세례 요한처럼 드러내고 간증하고 주님이 오시는 레드카펫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 나를 밟고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라는 그런 삶이 여러분이 되도록 저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오늘 말씀 제목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왜 광야에서 외치는가를
같이 나눌 겁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같이 좀 돌아보고 왜 광야에서 외쳤는가.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디를 택해야 되는가? 도시 문명을 택해야 되는가? 광야를 택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디를 택하고 싶으세요? 세례 요한처럼 광야를 택하길 축복합니다. 스스로 광야를 택하는 자에게 뭐가 임하는지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의 삶을 산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밟고 우리를 밟지 않으셔요. 우리를 존귀케 해주시지. 그래서 그러니까 표현이죠. 레드카펫처럼 우리의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드린다면 그분은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해주시고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 1절 그때에 누가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예,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이는 아닌데 이제 일찍 사역을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외쳤던 그 외침을 세례 요한이 외쳐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달아왔다 이러면서 막 유다 광야는 어딥니까? 유대 광야를 가봤어요. 돌밖에 없어요. 천지에 산인데 민둥산이에요. 그냥 민둥산. 우리 옛날 그 나무 없었던 우리나라 나무 다 잘라가지고 땔감순이라고 그 그랬던 우리나라 그 벌거벗은 산 있죠. 저 북한 저거보다 더해요. 그냥 산이 계속 되는데 그냥 돌산이에요. 근데 그게 끝없이 계속돼요. 이게 유대 광야예요. 여기서 예수님 시험 받는 거 아시죠? 예, 40일 금식하시고 여기서 시험 받으십니다. 이 유대 광야에서 왜 유대 광야냐면 그 근처에 그 요단강이 흘러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는데 이 요단강 빼놓고는 전부 광야예요. 광야. 거기는 문명이 없어요. 그냥 광야인데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사람들이 이제 들으려고 왔죠. 그러니까 이제 선포를 하는데 자 근데 그 사람이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마태는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보냐 이거죠. 그게 3절입니다. 3절 그는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예언된 자라 이거예요. 예언된 자. 자 뭐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외치는 자의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것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로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오는 사람들에게 막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이 오셨다. 천국이 오셨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가까이 오신다. 나는 이런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뭐 역사하신다. 준비해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면서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요한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의 아버지가 나와요.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시죠?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직분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때 제사장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건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모든 게 보장된. 여러분 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그러니까 맡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는 거고 내가 제사장이면 내 자식들은 뭐예요? 자동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혈통을 통해 흘러가요. 제사장 제도는. 그러니까 금수저가 금수저고 금수저가 다 보장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 사가랴가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는 거의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나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가랴와 부인이 엘리사벳인데 아이가 없으니까 둘이 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이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그 부모의 그 엄마 아빠의 심정은 여러분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모하면서 이 두 분이 연세가 있는데도 포기 안 하고 계속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가랴가 이제 자기가 봉사할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이니까 봉사를 하러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가 돼서 이때 당시에 24반차라 그래서 24조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24조가 있었는데 각 조당 한 1,000명 정도씩 있어요. 그러니까 한 2만 4천 명 정도 되는 거죠.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한 24조에 각 조에 1,000명씩 있는데 이 조가 일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이 성전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1년이 52주니까 24조니까 48조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1년에 두 번 정도 한 주간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1,000명에서 제사장이 다 동급이니까 제일 선임자는 이거 하시고 제일 하위자는 이거 하고 이게 아니고 1,000명에서 제비를 뽑아요. 뭔 사역을 할 건지 제비를 뽑아요. 근데 사가랴가 뭘 뽑아요? 향단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그 사역을 뽑습니다. 이거는 제사장으로 태어나서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엄청난 고귀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정말 사가랴로서는 제사장으로 태어나서 이런 어마무시한 향단에 불을 피우는 그래서 이 향단에 불을 피울 때 백성들이 하루에 세 번씩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엄청나게 몰려서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향단과 함께 향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들을 사모했던 이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향을 아침 저녁에 가는데 기도는 세 번 있지만 이 아침 저녁에 특별히 향 갈 때 와가지고 엄청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소원을 아랬던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이 사가랴가 맡아서 들어간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고 향단 쪽에서 이제 불을 피우려고 향을 피우려고 하는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치 예수님에게 수태 고지를 마리아에게 수태 고지를 하듯이 이 사가랴에게 수태 고지를 하는 거예요. 너 그동안 기도했지?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아이가 생길 거다. 근데 아이 이름을 뭐로 줘라? 요한으로 줘라. 아이고 저희가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한데요. 너 이제 말 못하게 될 거다. 아이 날 때까지 말 못하게 될 텐데 아이가 나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그는 이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고 그 사가랴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 과정에 있었던 비화들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황홀한 무섭고 두렵고 천사가 나타나서 참 엄청난 일을 벌이니까 너무 떨리고 막 그러면서 이게 입이 떨어지지 않고 끝나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늦게 나오나? 이게 뭐 계시를 받고 환상을 이게 계시를 받고 말씀을 받느라고 이 주어진 시간보다 더 오바된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멍하니 말도 못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환상을 받나 보다 이제 그렇게 여기고 이제 가는데 아기가 들어섰고 3개월, 6개월 지나가면서 아이가 배가 불러오고 그리고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은 친척이에요. 몇 촌이 되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은데 가까운 친척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엘리사벳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아기를 가지니까 이게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있었는데 한 5개월여까지 드러내지 않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6개월째 예수님 수태고지가 마리아에게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이 뭐라 그러냐면 막 설명을 하는데 이 마리아가 이거를 도무지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때 가브리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 임신이 불가능하다 했는데 이미 6개월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적 근거를 줘요. 그리고 그걸 이제 마리아가 받아들이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 나사렛에서 살던 이 마리아가 유대 땅까지 달려와 가지고 이 엘리사벳을 만나서 3개월간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드디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름을 묻게 되는 거야. 아버지 사가랴에게 뭐 입이 장 벙어리가 돼 있으니까 서판을 줘가지고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요한이라 그러는데 그런 이름은 우리 가문에 없다. 가문이 전부 서열을 따라서 그 뭐 무슨 그 무슨 저 이름이 있으면 그걸 따라가는데 요한이란 이름은 없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가문의 그 종친들이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니 사가랴에게 서판을 줬더니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요한 탁신. 그러면서 입이 탁 열려요. 그러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놀래. 그리고 이 놀란 사람들에게 이 지금 있었던 일들을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땐 세례 요한인지도 몰랐죠. 이 요한이 어떻게 될까? 온 동네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 있는 집안이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 요한에 대한 기대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촉망받는 엘리트로 자라날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이제 그렇게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나는데 이 요한이 어디서 자라났을까요? 예, 빈들에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사장은 앞이 보장돼 있고 제사장들이 받는 교육들이 있어요. 왕의 교육처럼 제사장의 교육들이 쫙 있습니다. 엘리트 코스로 다 있어요. 근데 이 요한이 이거를 버려두고 빈들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80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80절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으니라?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에서 있으면서 먹고 입고 했던 것들이 오늘 기록이 된 겁니다. 4절부터 이 요한은 무엇을 입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뭘 띄어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으로 메뚜기 석청이 지금 되게 보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제일 하층민이 먹던 거예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어떻게 사는 거예요? 굉장히 부유하고 풍성하고 도시 문명 속에서 엘리트 유대 집안 출신, 유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때 이제 성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는데 다 보장돼 있는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고 이렇게 낙타 털옷, 허리에 가죽띠, 그다음에 메뚜기 석청이 하층민이 먹는 그런 것들을 먹고 자라난 겁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자라났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도시 문명을 버리고 왜 이렇게 자라났을까? 그 부모님은 왜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나도록 그렇게 했을까? 아니 부모님은 모름지기 자녀들이 유학을 갔다 오고 좋은 시설에서 공부하고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기를 원하지 어떤 부모가 저 산골에 던져져서 애가 그냥 뭐 광야에서 자라는지 마는지 교육을 받는지 마는지 그렇게 던져둘 부모가 없죠. 그건 상식적이지 않죠. 그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언 때문에 그래요. 예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누가? 세례요한이 말씀을 따른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부모는 그렇게 했고 이 세례요한도 자기가 제사장인 걸 알고 어느 정도 철이 들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도시 문명의 교육과 화려한 어떤 그러한 곳에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 받기로 작정한 것도 이 세례 요한 자신 안에 있는 자의식 때문에 그래요. 나는 누구다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기 고백이거든요. 자기 고백. 자기가 스스로 얘기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와서 너 누구냐 도대체. 어?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하도 말씀이 좋고 뜨겁고 열정적이니까 다들 뭐라고 생각해요?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누가복음 3장 15절이죠.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3장 15절. 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모든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요? 세례 요한을. 메시아 아닌가? 그리스도 아닌가? 워낙 폭발적으로 말씀의 능력과 권세들이 쫙 그냥 바리새인 서기관 군인 뭐 세리들 이 세례 요한 앞에 오면 다 그냥 무릎 꿇고 눈물 쫙 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니까 이 말씀이 워낙 파괴력이 있으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 아닌가? 우리들이 그렇게 소원하던 메시아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대와 소망들을 모든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포함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군인들, 이들이 와서 말씀을 들으면 거기서 거꾸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세례 요한은 이 사람들의 기대에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까요? 부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가 싸워야 될 영역이고 우리들이 모든 성도들이 싸워야 될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여러분들이 권세 많이 갖고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큰 기업의 사장이 되고 막 국회의원이 되고 뭐가 되고 그러면 내가 진짜 그런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반드시 싸워야 돼요. 반드시 들어와요. 예, 누구나 들어옵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인생은 다 똑같아요. 뭐가 더해지고, 뭐가 풍성해지고, 뭐가 부여해지고, 뭐가 다 그냥 합해져서 뭐가 되면 이게 내가 그런 존재 아닌가? 내 능력이 그런 능력 아닌가? 내 실력이 그런 실력?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내 마음의 합리적 이 야합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그렇게 행세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듭니다.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일어납니다. 싸우지 않는 자에겐 누구든지 들어와서 그렇게 마음을 앗아가요. 이단들이 그렇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요한이 이 마음을 싸우지 않았다면 요한이 이단이 됐을 거예요. 내가 메시아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행세해도 다 따라오거든요. 그리고 그 능력, 실력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 유혹받은 사람들 다 끌고 가서 지옥 구렁텅이에 다 쑤셔 넣는 거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의 자의식은 뭐예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누구냐? 11절. 나는 11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내 뒤에 능력,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여러분, 신 드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을 드는 노예, 종 역할 하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불과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 능력을 베푸실 것이다 하면서 자기 절제, 이게 겸손이에요. 아, 이 세례 요한 대단한 분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쫙 악모하고 사모하고 이분 그분 아니야 막 그러고 그런 능력과 실력이 나오면 진짜 그렇게 행세하고 싶은 생각이 인간 안에 그냥 확 일어나죠. 그런데 그걸 딱 잘라버리는 경계선을 정확하게 짓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신들 자격도 없다. 나는 누구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할렐루야. 이게 세례 요한의 자의식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전생애를 다 동원해서 여러분의 온 삶을 다 들여서 여러분의 모든 자산을 다 가동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오시는 예비하는 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생을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셔요. 다윗은 마음만 먹어도 뭘 주셔요? 다윗 언약을 주시잖아요. 영원한 언약. 마음만 먹는데 주님 저 성전 짓고 싶어요. 주님 성전 지어드리고 싶어요. 주님은 다 아셨어요. 네 손에 피가 가득해서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사람 너무 많이 죽이고 피가 가득해서 성전 지을 자가 아니야 라는 걸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만 먹었는데 거기에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럼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이 코로나로 점점 어려워지고 복음이 문이 점점 닫혀지고 흐릿해지고 지금 다음 세대들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진짜 현실 목회하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의 길들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이 시대의 세례요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 잡수세요. 거기에 뭐가 임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 땅에 충만한 복이 그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 거기에 뭐가 임했을까요? 누가복음 3장 1절로 3절. 하, 진짜 멋있는 말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3절.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이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1절부터 2절 쭉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를 지금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 3장 1절로 3절이잖아요. 의사로서 날카롭게 필치를 기록하면서 지금 뭐를 쓴 거냐면 역사적 사실을 쓴 거예요. 역사 기록을 쓴 거예요. 지금 3장 1절 2절은 디베리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본디오 빌라도가 어디에 왕으로 헤롯이 어디에 분봉왕으로 동생 빌립이 어디 이 역사적 실제를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수많은 황제와 그 분봉왕과 지금 열거한 엄청난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그 황제가 거하는 궁궐에 왕이 통치하는 그 어마무시한 저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어디에 임했다는 거예요?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지난 400년간 끊어졌던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끊어졌던 선지자의 음성이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통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끊어졌던 400년간의 선지자의 말씀을 읽는 자예요.
여러분 끊어졌던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있는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대, 캄캄한 시대가 오고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은 어떤지 몰라도 이게 로마 황제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핍박하는 그 시대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전쟁 통해 사람을 죽이고 죽이는 일제시대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6.25 전쟁 같은 그런 누가 누굴 죽이고 하는 그런 시대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열려있으니까 자유롭게. 예? 근데 그런 시대에도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전하는 세례 요한은 결국 자기의 목숨을 바치죠. 목숨을 바쳐서 전하는 세례 요한. 저는 이 시대에 각자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움직여야겠지만 우리들이 그런 역할을 해나가자.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러다가 400년간 끊어진 구약의 메시지처럼 다음 세대 끊어지면 이거 다 누구 책임일까요? 우리 책임, 우리 책임.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들. 너 뭐 했냐? 코로나 때 뭐 했냐? 근데 이 말씀 끊어졌던 400년간의 구약의 예언의 목소리를, 말씀을, 복음을, 이게 지금 복음 아닙니까? 구약의 예언의 목소리가. 이 복음을 세례 요한 빈들에 있는 이에게 임했으니, 왜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요? 말씀대로 택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자라나는 게 메뚜기 석청이 먹고 자라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쉽겠습니까? 광야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청하고 스스로 간 거예요. 스스로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빈들을 스스로 택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빈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발달된 이 한국 사회에서 빈들이 어디 있어요? 스스로 가난을 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새벽을 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의 자리를 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빈들로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할 때 뭐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여서 이 시대의 21세기 세례 요한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힘차게 들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제가 말씀 처음 들어갈 때 나눈 것처럼 다음 세대들이 상당히 정말 너무 심각하게 쉽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반토막, 3분의 1 토막 막 이런 상황인데 다음 세대들은 아예 초토화, 초토화. 그래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의 길을 누군가는 예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마중물 역할에 하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